어느 볕이 좋은 날, 노인은 개 중에 가장 큰 그늘을 만드는 나무 밑에 앉았더랬습니다. 이런저런 나무들을 바라보며 새소리를 듣던 노인이 하얀 종이를 꺼냈죠. 노인은 주름지고 상처난 손으로 잔디밭에 새하얀 종이를 펼쳐놓고 한 번 접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접었는데요. 그러자 한 장의 종이에 네 개의 자리가 생겨났죠. 첫 번째 자리에 새가 날아와 노래하자 두 번째 자리에선 뿌리를 감춘 나무가 파란 이파리를 내어놓았습니다. 나뭇가지 끝에서 초록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으니까요. 네 번째 자리엔 나무의 뿌리가 자리를 잡았죠.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나뭇잎이 계속 뿌리 위로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네 자리의 시간은 한 대 어울려 흘러가고 있었죠. 나무가 무성하게 이파리를 펼쳐놓는 여름이 왔습니다. 그러자 여름 떼약볕에 빨갛게 달궈진 사람이 나무 아래로 찾아왔는데요. 잔뜩 지쳐있던 그는 나무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혔죠. 그런데 사실 뿌리는 뿌리가 아니고 나뭇가지였습니다. 지구 아래쪽에 거꾸로 매달린 채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끌어올려 나뭇잎을 만들고 있었던 건데요. 노인의 손끝에 새빨간 핏방울이 맺혔죠. 빨간 핏방울을 머금고 나뭇잎이 새빨갛게 물들어갔습니다. 단풍든 나무 그늘 아래 누워있던 사람이 서늘한 기운에 재채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그가 추울까봐 나무는 낙엽을 몽땅 떨구어 이불을 덮어주었죠. 나뭇잎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말라갔습니다. 뿌리인 줄 알았던 나무는 사실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요. 그는 지구 저 반대편에 서 있는 나무가 떨군 이파리를 받아 다시 자신의 나뭇잎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나뭇잎이 다 말라버리는 계절이 오자 까마귀가 날아와 이젠 떠날 때가 됐다고 울었습니다. 까마귀의 등살에 떠밀려 여름 내 울던 새들이 나뭇가지를 떠나갔는데요. 그러자 낙엽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사람도 일어나 제갈 길을 갔죠.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마지막 잎새마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움직임을 따라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모든 게 끝나는 겨울이 오자 지구는 동그랗게 돌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죠. 나뭇잎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로 떨어진 잎은 다시 위로 올라가 나뭇잎이 됐습니다. 노인이 앉아있던 잔디밭에도 어느새 낙엽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는데요. 그 위에 또 한 장의 하얀 종이를 꺼내놓았죠. 노인이 정성스레 종이를 반으로 접어 두 가지 면을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면엔 각자의 얘기를 가진 주인공들이 있었는데요. 왼쪽엔 파릇한 녹색이 있었고 오른쪽엔 갈색이 얼굴을 내밀었죠. 왼쪽은 풀과 나무와 부드러운 흙이었고 오른쪽은 단단한 돌이었으니 둘은 완전히 다른 듯 보였습니다. 갈색에게 한 방울씩 귀중한 물이 떨어지는 동안 녹색은 쑥쑥 자라났는데요. 두 개의 면은 제법 균형을 이룬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녹색에게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세찬 비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던 녹색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뿌리째 뽑히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녹색에게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동안 갈색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죠. 마지막 남은 물마저 새가 쪼아먹어버리자 갈색에겐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녹색은 홍수가 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을 버리고 엉금엉금 어딘가로 기어갔는데요. 갈색도 메말라 쩍쩍 갈라지는 땅에서 자신의 뿌리를 뽑아냈죠.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버린 그의 몸뚱어린 바람에 날려 어딘가로 떠나갔습니다. 녹색은 나무와 들판이 있는 곳을 기어다니고 갈색은 돌이 장대인 곳을 바람이 이끄는 대로 돌아다녔는데요. 녹색이 홍수가 끝나는 곳을 지나고 갈색이 돌밭이 멈추는 곳에 다다랐을 때쯤 녹색과 갈색은 서로가 살던 곳이 아닌 낯선 곳에서 발길을 멈췄죠. 둘 사이에 구김이 있어 아직 서로를 만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주름을 펴주자 녹색과 갈색이 드디어 만나게 된 건데요. 서로를 응시하며 마주서자
시간이 정지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우주만큼이나 무궁무진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들과 태양이 일렬로 늘어서자 그림자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그림자에게 얼굴이 생기고 손이 생겨났는데요. 갈색과 녹색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거죠. 시간은 더더 흘러가 두 개의 그림자가 또 한 번 하나가 됐을 때 뿌리가 없는 녹색에게 뿌리가 생기고 가지가 없는 갈색에게 가지가 생겨나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올리며 나무는 점점 더 단단하고 두꺼워졌는데요. 그리고 때가 되자 수많은 이파리를 내어 커다란 그늘을 만들었죠. 어느 볕이 좋은 날 그늘을 찾아온 노인이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서 가만 나무들을 바라보고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